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동물원 측의 관리 허술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치동물원 측은 임신 사실을 눈치채지 못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정경원 기자입니다. 어미 호랑이 러브가 새끼를 출산한 곳은 지난 2015년 단장한 아프리카관입니다. 유리 안쪽에 강화유리 창을 만들어 호랑이와 사자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러브의 출산 장면도 관람객 50여 명이 지켜봤습니다. 당시 관람객들이 혹시나 호랑이가 스트레스를 받아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 물어 죽인다거나 그러진 않을까? 호랑이가 사람들 앞에서 출산을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대개는 출산 전에 내실로 들어가도록 유도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합니다. 우치동물원 측은 임신 사실을 몰라 선제적인 조치를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신한 60일 동안 식사량의 변화나 신체적인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에 9년 동안 한 번도 새끼를 낳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임신한지는 전혀 그때 몰랐었거든요. 결국 동물원 측의 해명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실제 서울대공원 동물원 등 규모가 큰 동물원의 경우 교미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집니다. CCTV 달아놓고 전매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걸로 확인해서 중기쯤 되면 따로 빼죠. 동물원 측의 관리 소홀로 지난 2006년 어미 호랑이가 새끼 두 마리를 잡아먹어 죽게 했던 우치동물원에서 안타까운 일이 또다시 되풀이됐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